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들어온 긴급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뇌물수수, 외국환 거래법 위반, 이중교사 등등을 재판하던 사법부가 방금 전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북 송금, 뇌물수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이화영 피고인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뇌물수수 혐의 등을 수사해온 끝에 기소가 됐고, 이것을 재판해오던 1심 재판부가 피고인 이화영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대북 송금, 그리고 뇌물수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재판 과정에서는 스마트팜 그리고 도지사 방북비 등등 일부에 대해서는 외국환 거래법과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긴급 속보가 전해지기도 해서 현장에서 재판부의 선고문을 듣고 속보를 전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판단은 법원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 그리고 당시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방북 이두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것은 쌍방울 측이 대납을 했으며 그건 이재명 방북에 대한 수뢰금을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대납을 충분하게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방북의 대가로 쌍방울을 통해서 북한에 3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수원지법의 1차 판단이 나옴에 따라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피고인 이화영이 최초 진술이 있었고 나중에 작년 겨울로 접어들면서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이 있었고 최근에는 압박과 회유를 받았다면서 술자리 의혹까지 제기했던 이화영에 대해서 처음에 했던 진술을 대부분 그게 사실과 부합한다는 쪽으로 수원지법이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독자들께서는 사필귀정이다. 은연지사다. 이재명의 눈물 흘리는 곡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뭐 검찰의 수사 자체가 조작됐다고 하면서 그 수사를 다시 재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아 특별검사법을 이미 발의를 했는데 그 특별검사법이 통과된 이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사건과 관련된 검사들에게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진욱 의원은 김태현 정치쇼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쓴다면 해당 사건의 수사검사와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느냐의 질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주장한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위법 수사 의혹에 대해 들여다봐야 한다 하면서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는 것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인 정 의원은 검사가 사건을 의도를 가지고 특정 프레임에 따라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문제의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는 대북송금 수사에 관한 특검법은 이제 국민은 이재명의 방탄법으로 볼 것이다. 이런 평을 내놨습니다. 대북송금 특검이 이재명 대표 방탄 특검으로 해석된다면 윤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를 방탄하기 위해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거부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비판할 수 없다. 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특검 내로남불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비판도 했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사의 검찰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회유와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특검을 하겠다면 이제 민주당이 어떤 논리를 들이대더라도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 방탄 특검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의 열기를 대북송금 특검의 무리한 추진으로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인플레가 매우 걱정스럽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특검과 탄핵이 인플레가 돼서 국민에게 피로감과 불신을 드리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면서 우리 오버하지 말자. 이런 말도 내놨습니다. 다시 한번 긴급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지법은 방금 전에 있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대북 송금, 뇌물수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이화영 피고인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검찰은 원래 이화영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재판부는 그중에 상당수를 유죄로 판단을 하고 대북 송금,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함과 아울러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징역 9년 6개월은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그런 징역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법원이 쌍방울 대북 송금, 쌍방울이 300만 달러 하는 이재명 대표의 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과 관련된 사례금, 그리고 이제 500만 달러는 그 황해도 일대에 스마트 팜을 건설한다, 뭐 이런 거였는데, 이후에 어찌됐든 이것은 모두 다 이재명 지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며 이것은 이른바 쌍방울의 대납, 대신 납부했다. 그러니까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는 그 이재명 지사로부터 어떤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속에 이재명 당시 지사를 위해서 돈을 대신 지불한 것이다. 라고 그 세금이라는 표현을 써서 수원지법이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올려보낸 것은 이것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북한 방문에 대한 대가라고 우리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 송금 사건의 추가 기소가 불가피하다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화영 피고인의 이른바 검찰로부터의 회유, 빡, 술자리, 기타 등등으로 인한 뭐 진술 번복 나라를 한동안 소란스럽게 했던 이화영 지사의 진술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것은 진실이고 어떤 것은 거짓인지 분명한 판단을 내린 측면이 있다. 이런 해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공모 또는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죄송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에 기소가 됐는데 1년 8개월 만에 1심 재판부가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 오늘 오후 외국환 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징역형 9년 6개월 그리고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이화영 피고인에게 아주 추상과 같은 그런 엄벌의 선고를 내렸는데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 자금을 아무런 문제의 의식 없이 지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고위 공무원으로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에서 노력했지만 이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왜곡한 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 활용해서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이화영 피고인의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왜곡한 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화영 피고인은 2019년 쌍방울 그룹이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모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표현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화영 피고인이 누구하고 공모를 한 것인가?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과 공모를 한 것인가? 공모는 쌍방울의 김성태, 그리고 쌍방울의 간부들 또는 관련 단체 사람들하고만 공모를 한 것인가? 아니면, 이화영 이 평화부지사가 당시에 자신의 직속 상관이라고 할수 있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공모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법원 판결문인가? 이런 점들은 계속해서 보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그리고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뭐 자동차도 준비해야 되고 심지어 헬리콥터를 준비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가소로운 그런 명분을 들이대면서 북한 측이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고 그런 내용을 뭐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이제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그런 차원에서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을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던 겁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을 해줬다는 건데요. 그래서 아무튼 이재명과 이화영을 위해서 쌍방울의 김성태가 북한의 김영철에게 이 같은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내린 겁니다. 검찰은 이재명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과 공모를 해서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도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서 금융제재 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도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 자금과 그중 2억 5,9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법원이 내린 판단 가운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법원이 이화영이 북한의 김영철에게 전달을 했던 그래서 김성태를 통해서 쌍방울의 김성태를 통해서 북한의 김영철에게 전달이 된이 돈들이 경기지사 죄송합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했던 그 송금은 내용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추가 기소 로 검찰이 곧바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오늘의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긴급 속보를 끝으로 요약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수원지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재판해온 수원지법 재판부가 이화영 피고인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러한 돈들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의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